태능 선수촌에서 지치지 않는 심장으로 1위를 차지했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태능 선수촌 전 종목 이제 금요일마다 불암산. 있어. 불암산? 불암산? 복싱부가 이제 1등에서 3등까지는 전부 다. 와, 그래요? 네, 역사상 절대 안 깨집니다, 복싱부가. 예. 불암산 올라갔다 왔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예. 정작 1등 하셨던 분들은 여기 이쪽 복싱 쪽에. 다 아실 겁니다. 그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요. 상금을 걸어놓고 1등부터 10등까지 예, 그래서 상금을 했는데 우리 네. 제가 13등 했어요. 13등. 그러니까 1등부터 11등까지인가가 다 복싱이었어요? 와, 어마어마한 거구나. 뭐 전통이네요. 잘 뛰어, 복싱. 와, 대단합니다. 예. 제 친구예요. 아, 친구예요? 네, 친구예요. 마당발이, 마당발. 한체대 동기 태범이한테. 선수촌에서 항상 많이 봤고 아까 네. 그 잘 뛴다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잘 뛰었어요. 날다람쥐였어요. 근데 왜 모른 척 하고 오셨어요? 예? 아니, 쑥스러워할까 봐. 네. 복싱 선수인데 나는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다. 아, 진짜입니까? 저희 그 전설 중에 꽤나 좀 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김주성 씨가 생각할 때 부위는 어디 어느 부위가? 상체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센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 주변에 이제 그 복싱이나 이런 거 오래 하시면은 복부 맷집도 세가지고 아무리 이제 복부 때려도 딱 힘 주고 맞으면 이제 멀쩡한 선수들도 꽤 많거든요. 그럼 김주성 선수 한 명 이렇게 선택을 한번 그럼 동현 형님이. 네? 동현 형이 저는 너무 세게 나가야 돼. 아, 저는 인간 병기라서. 인간 병기죠. 한 번만 느껴보겠습니다. 느껴보고 싶답니다. 오. 저는 펀치력은 좀 유명한데. 여기서 네. 그대로. 야, 스턴건이야, 스턴건. 기절할지도 몰라요. 이게 체급 차이가 나지 않나? 이쪽에도 괜찮아요? 예, 네, 괜찮습니다. 어느 정도 강도로 때릴지 모르겠는데? 손으로 한번 해보시죠, 손으로 이렇게. 이게 딱 있어. 김정현 멋있다. 김정현 여기 앉아있을 때는 너무 틀려. 멋있다. 김정현 멋있다. 스트레이트. 샌드 한 번. 샌드. 좋아. 세죠. 좋아. 오. 세요 저. 네. 좋으신데요? 네. 좋으신데요? 네. 아, 그럼! 동현아, 너 오디션 합격! 와, 확실히. 좋은 분이에요. 좋은 분이에요. 안 세. 예, 세신 분이잖아요. 나 이거 방금 거 잘해. 좋으신데요? 방금 거 잘해. 좋아. 예, 모르셔 들어가시죠. 예. 아, 들어가시랍니다. 들어가? 김동현 들어가시랍니다. 아, 들어가시래요. 예. 야, 너 달라 보인다. 멋있어.